5분 뚝딱 철학의 김필량입니다. 분석 철학의 토대를 닦은 사람으로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요. 러셀, 비트겐슈타인, 카르나비요. 그런데 이세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프레게예요. 프레게는 19세기 독일에서 활동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데요. 현대 논리학과 분석 철학이 그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프레게는 철학에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철학을 보다 명료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언어 분석과 언어의 의미론인데요. 바로 이러한 학문이 프레게로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철학과 분석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게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은 프레게의 대표적인 논문, 뜻과 지시체에 관해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기술하죠. 그런데 일상 언어로는 세계를 기술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 언어의 표층에 있는 그 문법 구조와 그 심층에 있는 논리 구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상 언어로는 철학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프레게는 일상 언어를 논리화해서 이상적인 언어, 즉 이상 언어로 만들어서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세계를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상 언어를 이러한 이상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의미론적 값, semantic value에 관한 것이에요. 의미론적 값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요. 앞으로 그냥 의미라고 말을 할게요. 자, 그러면 고유 명사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그 고유 명사가 지시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바로 지시체, 레퍼런스라고 해요. 예컨대 김필령이라는 고유명사의 의미는 바로 김필령이라는 이름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나예요. 내가 김필령이라는 고유명사의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문재인이라는 고유명사의 의미는 이 사람이고요. 김정일이라는 고유명사의 의미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 사람이고요. 시진핑은 이 사람, 아베는 이 사람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홍길동의 의미는 뭘까요? 이 사람인가요? 잠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진짜 존재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이라는 고유명사가 지시하는 지시체 같은 건 없어요. 따라서 홍길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라는 문장에 의미가 있는 거죠? 즉, 홍길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없는데, 어떻게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라는 문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바로 이것이 고유명사의 의미를 그것이 지시하는 지시체라고 봤을 때 생기는 첫 번째 문제예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죠. 저녁에 뜨는 아주 밝은 별이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그 별을 개밥바라기라고 불렀어요. 저녁에 뜬다고 해서 영어로는 이브닝 스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새벽에도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새별이라고 불렀어요. 새벽에 뜬다고 해서 영어로는 모닝 스타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개밥바라기와 새별은 같은 별이에요. 그게 바로 금성이에요. 그런데 민수는 개밥바라기와 새별이 같은 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민수한테 야, 개밥바라기가 바로 새별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민수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는 말은 개밥바라기라는 단어의 의미도 알고 새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고유명사의 의미가 그 고유명사가 지시하는 지시체라고 하면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도 알고 새별의 지시체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개밥바라기의 지시체와 새별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도 안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결국 이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민수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유명사의 의미를 그 명사가 지칭하는 지시체라고 봤을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좀 헷갈리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1. 민수는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 라는 문장의 의미는 알지만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른다. 2. 민수는 개밥바라기와 샛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안다. 문장의 의미라니까 단어의 의미도 안다는 말이죠. 3.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지시체일 뿐이다. 이건 가정이에요. 4. 민수는 개밥바라기와 샛별이 같은 지시체를 가진다는 것을 안다. 5. 민수는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1에서는 민수는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라는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5에서는 이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런데 이건 모순이에요. 이런 모순이 생긴 이유는 가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지시체일 뿐이다 라는 가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죠. 이순신은 이순신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따라서 트럼프는 이순신은 이순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장은 참이에요. 이순신이 이순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트럼프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순신은 충무공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참인가요? 글쎄요, 아니겠죠. 트럼프가 설마 이순신을 충무공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지시체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순신하고 충무공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순신은 이순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장은 왜 참이고 트럼프는 이순신은 충무공이라고 생각하는 문장은 왜 거짓인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지시체라고 봤을 때 생기는 세 번째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프레게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의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지시체, 레퍼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 센스도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센스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의미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저는 semantic value, 의미론적 값을 의미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둘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센스를 그냥 뜻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이렇게 보면 앞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이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고유명사의 지시체는 없지만 그 뜻은 있기 때문에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라는 문장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홍길동뿐만이 아니죠. 햄릿도 마찬가지예요. 햄릿이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지만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설 속의 인물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연수라는 말의 지시체는 없지만 이 말의 뜻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연수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평균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봅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평균 연봉이 2358만 3825.38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연봉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나요? 없을 거예요. 즉 대한민국에서 평균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어요. 하지만 그 뜻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문제도 해결되는데요. 그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그것은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 이 문장이 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이 문장의 의미를 알면서 왜 이것이 참인 걸 모를 수 있냐는 거였죠. 그런데 고유명사의 의미가 지시체뿐만이 아니라 그 뜻이 있다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이 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즉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 라는 문장의 의미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 번째 문제가 뭐였죠? 예, 트럼프는 이순신을 이순신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은 참이지만 트럼프는 이순신은 충무공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거짓일 수 있냐는 거였죠.
여기에 대한 프레게의 대답은 이순신과 충무공은 같은 지시체를 가지지만 그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프레게의 설명은 대충 받아들일만 하죠. 그런데 뜻과 지시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조금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BC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A에서 선분 BC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을 그어보죠. 이것을 A의 중선이라고 해요. B의 중선도 그릴 수 있겠죠. C의 중선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점을 O라고 하죠. 이때 이 점 O가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자, 그럼 A의 중선과 B의 중선이 만나는 점은 뭐죠? 네, 바로 점 O예요. 그리고 B의 중선과 C의 중선이 만나는 점도 점 O예요. 그리고 C의 중선과 A의 중선이 만나는 점도 점 O예요. 즉, 이 세 개의 점은 같은 지시체를 가져요. 그것이 바로 점 O예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다 달라요. 즉, 이 말의 지시체는 같지만 말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밥바라기와 샛별의 지시체는 같지만 그 뜻은 다르고 이순신과 충무공의 지시체는 같지만 그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죠. 강릉 경포대 가면 바다와 호수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달이 다섯 개가 뜬다고 해요. 하늘에 떠 있는 달, 바다에 비춘 달, 호수에 비춘 달, 술잔에 비춘 달, 그리고 그대 눈에 비춘 달. 그런데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망막에 비춘 달이에요. 하늘에 뜬 달, 이게 바로 지시체예요. 그럼 뜻은 뭐냐? 뜻은 바다에 비춘 달, 호수에 비춘 달, 술잔에 비춘 달, 그대 눈에 비춘 달. 이게 뜻이에요. 이 네 개의 달은 모두 같은 지시체를 갖지만 그 뜻은 다 달라요. 그것은 마치 이순신과 충무공이 같은 사람을 지시하지만 그 뜻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내 망막에 비춘 달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상, 이미지예요. 자, 이때 지시체는 객관적인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누가 봐도 똑같잖아요. 하지만 인상은 주관적인 거예요. 관찰자에 따라서 달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뜻, 즉 바다에 비춘 달, 호수에 비춘 달, 술잔에 비춘 달, 그대 눈에 비춘 달은 주관적인 건가요? 객관적인 건가요? 그것은 관찰자가 어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관찰자가 바다를 보면 바다를 비춘 달이 보이겠고 호수를 보면 호수에 비춘 달이 보이겠죠. 따라서 뜻은 관찰자 의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다를 통해서 본 달이나 당신이 바다를 통해서 본 달이나 다 똑같이 생긴 달이잖아요. 즉, 뜻은 관찰자 의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이라는 말이에요. 뜻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뜻은 지시체와 인상 사이에 걸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이름으로 설명해 볼게요. 누군가 호날두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때 호날두의 지시체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날두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른 인상, 즉 이미지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축구선수 이미지를 떠올렸을 테고 어떤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갑부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노쇼 논란을 일으켰던 인성 쓰레기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뜻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객관적인 속성이에요. 이번에 상암 경기장에서 호날두를 보러 갔다가 허탕치고 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호날두 하면 인성 쓰레기라는 뜻을 생각할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프레게는 언어를 명료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철학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유명사의 의미에 관한 거였어요. 프레게 이전의 철학자들은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지시체라고 보았는데요. 프레게는 그렇게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프레게는 고유명사의 의미는 지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프레게의 대표적인 논문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프레게가 왜 이런 작업을 해야 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뜻과 지시체 구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